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테크수다 라이브 방송 진행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저는 블루터의 이일호 기자라고 합니다. 블루터에서 테크수다랑 또 IT혁신소라는 컨텐츠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젠테크 리뷰 채널 운영하는 개사장입니다. 뭐 저희 채널에서 보신 분들, 오신 분들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그 갤럭시 언팩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근데 오늘 하는 행사가 그 삼성에서 하는 첫 번째 노트북 언팩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언팩 행사를 한것 자체가 이번이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 가장 강력한 노트북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노트북 이 라이브 행사 보는 김에 한번 저희가 이거 가지고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 방송 시작을 하게 됐고요. 회사장님 혹시 좀이 행사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근데 삼성에서 요거를 노트북 언팩이라고 공개한 적이 없지 않나요? 오피셜하게 노트북 언팩이라고 안 했는데 이미 세간에 이미 그렇죠. 다 소문이 났죠. 예, 모든 기사들이 이제 뭐다 이제 뭐 노트북 언팩 행사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저도 지금 삼성에다가 궁금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저희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그쪽에다 연락해서 혹시 어떤 제품 나오느냐 좀 물어봤었는데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려달라고 하면 보통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삼성이 사실 이런 걸좀 이게 극비 보안 이런 걸좀 강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행사 보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언팩 행사 그 티저 영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 삼성에서 지난 14일이었죠? 14일에 공개한 티저 행사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박스. 예, 박스, 삼성 갤럭시라 적혀 있는 박스가 트럭 안에 들어가고, 이제 그걸 그 트럭이 화물 배달하기 시작했죠. 근데 지나가는 곳마다 저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파워 때문에 뭐 여기저기 막 광풍이 날리고 드라이기가 막 폭발하고 막 엄청 파워풀하다. 이런 걸좀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삼성에서 요즘에 이런 행사 이런 티저 영상 만들 때좀 신경 써서 만드는 것뭐 같긴 해요. 그러는 것 같기는 해요. 휴대폰 크기 박스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휴대폰이라 생각한 건데 방금 보시면 노트북이 열리는 것 같은 이런 형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갤럭시 휴대폰인 척 하면서 노트북을 티징한다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미 언론에선 노트북 행사라고 다 알려져 버렸죠. 노트북 행사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그럴 것 같다 정도로 이야기는 그럴 해주더라고요. 것 같다면 그런 거긴 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 예. 노트북이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가 올라가는 형상이 사실 저는 그게 좀 궁금하겠어요. 왜냐면 보통 노트북 포장 자체가 노트북이 이렇게 얇고 긴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얇고 긴 박스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근데 되게 두껍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택배 박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티저 영상 보면서 그렇죠. 저도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삼성이 그걸 모르고 그런 건 아닐 거고, 뭐 그냥 휴대폰 언팩 행사인 줄 알았는데, 뭐 알고 보니까 노트북이지롱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에 좀 저희 이제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라이브 행사한다고 기사 남겼었는데 근데 거기에 네. 댓글 남겨 있는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 JAEU라는 분께서 댓글 달아 예. 주셨는데 네이버에다 댓글 달아 주셨습니다. 120만 원 노트북이 FHD라 성능은 예. 맥북한테 뭐 발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셨는데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생각하시나요? 사실 디스플레이가 성능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애매하긴 아, 한데,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도 사실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 뭐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게 프로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면은 사실 고가의 노트북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FHD면 약간은 조금 애매한 느낌은 들긴 합니다. 네. QHD나 뭐 그래도 4K 달아주면 좀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유출된 바에 따르면 FHD 모드로 다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고요. 지금 그 유튜브에 라이브로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그 질문하신 게 있어요. 그 OLED 탑재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예.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유출된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해상도가 조금 안 좋긴 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기존 갤럭시북 E1하고 갤럭시북 프로 모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FHD 아몰레드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FHD 아몰레드라고 돼 있는데, 일단 아몰레드가 노트북에 되게 생소한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특히 오래 사용할 경우에 번인이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대신에 뭐색 대비가 좋다든지, 뭐 흑색 표현력이 되게 좋다든지, 이런 장점들이 또 있기는 해요. 삼성이 아몰레드 패널 되게 자신 있어 하잖아요. 그쵸. 일단 품질은 잘 나올 거긴 한데, 내구성, 장기적으로 이제 괜찮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에어로 모델 8개월 넘게라고 됐는데 이거 이후에도 계속 썼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채 패널이 되게 쨍하고 맑게 잘 유지가 됐어요. 이거를 화이트 색상으로 띄어서 번인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번인 흔적은 전혀 발견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번인에는 OLED가 강한 편이다, 의외로 노트북에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좀 많이 시려가지고 쓰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올레드 펜을 쓰시는, 그러니까 노트북 네네. 쓰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너무 좀 너무 눈이 좀 시릴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좀 색감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색 표현력이 너무 쨍해가지고 오래 장시간 동안 특히 하얀색이 많이 떠있는 화면을 볼 때 눈이 아파가지고 작업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버님보다는 눈이 피곤해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갤럭시 북 프로에 대해서 이게 과연 뭐 하는 모델이냐에 대한 질문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삼성 노트북 라인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2018년까지는 딱 노트북 3가 저가요. 노트북 5, 7, 9 이렇게 이어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ARM 윈도우가 들어간 갤럭시 북이라는 파생형 모델이 생겼고 그때 당시 노트북 9 프로 모델도 따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프로 모델은 그냥 2인1 기기였어요. 그러니까 플렉스가 따로 없고 프로가 그냥 2인1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네. 2019년, 2020년부터는 노트북하고 그러니까 이게 삼성 노트북 그냥 3시리즈인데 아무 이름 안 붙이고 그렇게 좀 만든 거긴 해요. 어쨌건 그 다음 노트북 플러스, 갤럭시북 알파, 갤럭시북 이온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 구분이 되거든요. 네. 갤럭시북 이온 등급에서 갤럭시북 플렉스가 똑같은 게 생겼죠. 네. 그리고 그 전엔 삼성 노트북 펜 S라는 모델도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갤럭시북 프로가 그것 때문에 좀 붕 떠버려서 2020년도엔 안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북 프로가 상당히 오랜만에 나오는 거긴 한데 이게 갤럭시북 이온 시리즈, 그러니까 최근에 이온 2도 나왔는데 그거하고 과연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나올지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 보는데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 예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쵸. 일단 예, 이걸로 자막 보면 되죠. 그렇죠. 저도 옆에서 같이 보고 저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거 그 읽어드리면서 좀 같이 해볼게요. 영어로 말씀하시네요. 아 예, 그렇죠. 항상 영어죠 이런 건. 네네. 오늘 언팩 중 A7 라이트, S7 라이트 태블릿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나올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행사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다 노트북에 관련된 언팩 행사로 알려져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사실 초반부는 그냥 예, 뭐 삼성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럴 거예요. Reinventing the PC라고 하는데 발열이나 배터리 수명은 어떨까요? 이것도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아마 배터리는 신경 써줬을 것 같고 발열은 성능을 많이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저도 지금 체크해보니까 에보 인증 받은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배터리 수명은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앞부분이 여러분들 언팩 행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그러니까 자사 제품을 설명하기보단 우리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었다를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네. 애플처럼 완전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삼성에서 에어드랍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파일을 모두 투구로 전송할 수 있고 그래서 한 명이 핸드폰을 쓰고 있고 한 명이 또 노트북 쓰고 있고 갤럭시의 그 S 휴대폰을 쓰고 있다고 해서 막 삼성 노트북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쓰고 있으면 이제 맥북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삼성이 좀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좀 통합되어 있는 에코시스템, 생태계. 네네. 사실 삼성에서 그게 강조하고 싶었던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세트 가전 만드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나중에 나오면 그레고리 사장 부사장 나왔네요. 인텔 네네. 부사장인데요. 요즘 인텔이 얼굴마담이죠. 거의 뭐 리사수 같이 맨날 나오긴 하는데 인지도는 뭐 리사 누님한테 안 되긴 하죠. 그렇죠. 리사수 그분은 그냥 우뚝 서 계신 것만으로 존재감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약팔이 분 파노스 파닝. 근데 그레고리 브란트 그 부사장이 직접 올 줄은 몰랐네요. 네네. 저도 그 보도자료상에 보고서 아 이분이 코멘트 남기시는구나 정도 확인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나오셨습니다. 저 뭐 버추얼은 아니겠죠? 네, 그러겠죠. 인텔 CPU 갖다 쓰고서 에보 인증 받고 그런 거 했으면 사실 되는 거고 그리고 발표에 인텔이 이렇게 전면으로 나온 이상 네네. 스냅드래곤이 들어간 갤럭시북 S는 발표를 안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네, 맞는 말이네요. 네. 에보 인증이 뭐 배터리 시간 길고 화면 좋고 가볍고 뭐 프리미어한 노트북한테 주는 인텔 인증이고 당연히 라이젠 CPU 들어가면 아무리 노트북이 좋아도 에보 인증 안 해줍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갤럭시북 프로에는 에보 인증이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온도 들어가는데 네네. 에보 인증은 네,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비즈니스 노트북처럼 만들면 대부분 에보 인증 조건에 부합이 되기는 해요. 맞습니다. 아, 이제 공개하네요. 네, 드디어 나오네요. 이제
저희는 좀 조용히 하죠. 프로 360입니다. 네. 프로하고 프로 360. 두 가지 모델. 네, 네. 스마트폰에서 이제 노출이 네, 네. 나오는 형상입니다. 네, 네. 결국 삼성 루트가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강조하는 거겠죠? 맞네요. 네, 노트북 열린 형상 맞네요. 그 처음에 티저에서 이제 맞네요. 맞아요. 보시다시피 두께가 많이 얇아요. 네네. 그리고 뭐 갤럭시북 E1 시리즈처럼 되게 각진 디자인인 걸로 보이고. 네. 근데 뭐 물론 이건 렌더링이라서 모르겠지만 좀 메탈릭한 그 알루미늄틱한 느낌이 좀 나는데요. 11시에 그 보도 자료가 오픈이 됐으니까 그거 나온 바로는 갤럭시북 프로 360, 갤럭시북 프로 둘 다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알루미늄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마그네슘인 줄 알았는데. 네네. 네, 이 남자분, 이 남자분은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868g, 저건 13인치 모델 기준일 것 같고요. 네네. 15인치는 저렇게 가볍게 못 만들 거고. 868g이요? 네, 868g, 900g 이하죠.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 무게는 굉장히 경이롭네요. 그렇죠. 얇긴 얇네라고 하셨어요, 리처드 팡님. 무게는 지금 나온 바로는 두께, 네, 두께는 11. 그 다음에 이제 프로 360 모델로 넘어갔는데요. 네. 뭐 당연히 이건 2인1 심지어 360도 돌아가는 모델인데 조금 방금 지나갔지만 펜이 되게 두꺼웠어요. 네네. 원래 갤럭시 펜 S라든지 플렉스 모델 같은 경우는 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네. 수납형이 아니라 펜을 따로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좀 번거로울 수 있겠네요. 그 대신에 필기감은 더 좋아지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색상 공개되는데 약간 로즈골드 같은 거하고 화이트하고 블루 색상, 블랙 색상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업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오긴 했네요. 이온2가 색상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많이 먹었잖아요. 네네. 네. 화사하게 색상은 잘 이쁘게 뽑아낸 것 같아요. 삼성이 요즘처럼 브론즈 메탈릭한 컬러를 되게 밀고 있으니까 뭐 나름 아이덴티티에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끝까지 블루 색상은 포기 안 하네. 아, 뭐 파란색은 사실 삼성의 정체성이기도 하니까 용달블루가 용달블루 아닌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더 진한 파란색 같습니다. 적나라합니다. 베젤도 얇아 보이고. 네네. 아, 갤럭시북 플렉스 시리즈가 저 힌지가 되게 깔끔하게 잘 마감을 했다는 게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전 시리즈 아, 네. 알루미늄이네요. 알루미늄으로 어떻게 저렇게 무게를 줄였는지 모르겠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5000 시리즈, 6000 시리즈 알루미늄이 들어갔답니다. 두께 줄어든 거고요. 그렇죠. 두께가 2.8mm? 뭐, 2인원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엄청 자랑할 두께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 재질은 되게 프리미엄할 것 같습니다. 뭐 CNC 가공 알루미늄에다가 저렇게 얇고 가볍게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재료 가공 측면에서는 되게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냥 뭐 장단점 정도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알루미늄이 조금 더 탄탄하긴 한데 대신 무게가 조금 더 나가고 네. 그리고 마그네슘 간절히 보시면 돼요. 네, 조금 더 팔랑팔랑거리지만 더 가볍고 네, 네. 여전히 이렇게 이 앞부분은 두껍고 이렇게 내려갈수록 얇아지는 그런 그렇죠. 테이퍼링 됐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울트라 슬림 베젤. 베젤은 뭐 원래도 얇은 편이긴 했으니까 그렇죠. 뭐 크게 특별한 디자인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뭐 가볍고 재질이 좋다 정도? 네네. 그래서 이온2하고 플렉스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프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재질하고 무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무게가 이 정도로 가벼우면 아마도 SSD하고 램 슬롯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다운보드 아니면 SSD 슬롯 하나 정도? 그 아시겠지만 성능이나 슬롯이나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게하고 반대됩니다. 네,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몰레드라서 당연히 뭐 이제 눈 피로도가 많이 걱정되실 건데 뭐, 눈 피로도가 적은 그런 구조라고 하네요. 아, 방금 포트 구성에서 썬더볼트 포트가 두 개 보이고 충전 포트가 안 보였거든요. 썬더볼트 포는 네, 언급했네요. 네, 그럼 이제 USB-C가 이제 기본 충전기로 제공이 된다는 소리죠? 네, 맞네요. 맞네요. 그리고 네. 펜 역시 두꺼운 거 보이시죠? S펜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S펜은 노트북 2인원 중에서 따라올 기기가 없어요. 그만큼 S펜 자체는 깔거리가 없어요. 네네네. 와콤 EMR 기술을 사용하는데 EMR 기술이 노트북 화면 겉으로 갈수록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S펜은 EMR 중에서도 그 외곽 오차를 잘 잡아냈다는 평가를 잘 많이 받고 있어요. 네네. 아몰레드 화면은 개인 취향을 많이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한번 삼성 매장에 가면은 나중에 전시될 것 같으니까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디스플레이 이야기 나오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사실 올레드 패널,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이지가지 옛날부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좀 기술적으로 예컨대 그 잔상 문제라던가 혹은 뭐 이렇게 밝기 문제라던가 그런 게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사운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네. 갤럭시 북 이온 시리즈가 사운드가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뭐 돌비 애트모스 뭐 음장 같은 걸 좀 지원하고 해서 이제 음향의 강화를 했다고 음향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졌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온 시리즈 또 다른 단점, 키 트래블이 엄청 얕고 되게 밋밋한 타고감이라는 거. 네네. 약간은 키 트래블 늘려준 걸 표현한 게 아닐까 싶긴 해요. 몇 밀인지 얘기를 딱히 안 한 것 같긴 한데 되게 얕아 보이네요. 찾아봤습니다. 저 1밀입니다. 1밀은 엄청 얕은데 네. 거의 버터플라이 키보드 수준인데 네. 여전히 밋밋할 것 같아요. 타고감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타건감도 사실 호불호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온트 타건감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8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얕고 밋밋한 걸 좋아하신다면 상관없는데 잘그락거리는 키감 좋아하시면 실망하실 것 같아요. 네, 터치패드 이야기 나오네요. 터치패드는 별 이야기 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 아무래도 그 화상회의 자주 하니까 웹캠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FHD를 넣어줬느냐가 문제긴 한데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 들어가 있고 뭐 화상회의 할 때 잡으면 안 들어가게. 요건 사실 근데 요즘 비즈니스 노트북 기본 탑재이기는 해요. 네네. 카메라는 720p. 네, 아, 720. 아 이걸 아직도 720p 넣으면 어떻게? 1080p 넣어줘야지 웹캠에서 이걸. 아 죄송해요. 좀 라이브에서 욕할 뻔했어요. 지문 버튼 드디어 멀쩡한 대로 옮기신다고 이승민 씨 말씀해 주셨네요. 맞아요. 그 아까 키보드에서도 나왔는데 시프트가 반갈줄기 방송 용어가 아닌가. 네, 시프트가 반으로 안 갈라져 있어요. 네. 이제 내부구조 나오네.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히트파이 구조면 요건 쿨링 구조 잘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써봐야 알겠지만 요 정도면은 28W급 인텔 타이거 레이크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디테일하게 보여주네요. 네. 근데 얇기가 얇아가지고 얇기는 상관없이 꽤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히트파이프가 두꺼워봐야 열을 많이 머금는 건데 그가 쿨링 팬에서 얼마나 잘 뽑아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블레이드 73개 네. 되게 촘촘한 블레이드를 달아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의외로 쿨링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유래놓고 또 하판에 구멍 막아놓을거리 그런 건 아니겠죠? 예, LG 그램 가지고 그거 대책을 가셨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는 제법 희망적입니다. 네, MX450 모델도 나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두께도 얇고 가볍고 네네. 성능도 잘 내면 괜찮죠. 이건 저도 좀 혹하네요. 저런 거에서 혹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28W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배터리 용량은 아직 잘 못 본 것 같은데 저 20시간, 16시간 절대 안 갑니다. 9시 내 8시간 그렇죠. 아니 30분에 네. 8시간 간다고 아마도 배터리 풀로 충전해도 7, 8시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네. 사실 엘보 인증이 10시간 이상인가 그렇잖아요. 9시간 이상인가 10시간 이상인가. 네. 근데 엘보 인증 받았다라고 하는 것 노트북 중에 실제로 그 시간 넘기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없어요. 아예 없어요. By using mobile parts, we could reduce this size of hardware and increase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부분이 공개됐는데 구체적인 스펙하고 용량, 뭐 SSD 구성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온 모델에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기 램툴로 넣을 공간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는 안 보여주네요. PCB. PCB를 안 보여주고 왜 도시 현상 여기가 위심 슬롯이 그 위심 랜 카드가 아마도 뭐 내장돼 있는 건가 싶긴 한데 저건 확실히 모르겠네요. By optimizing the distance between the CPU and memory. 아, 좀 시원하게 안 보여주네. We created the beautiful piece of equipment. 답답합니다. 네, 대부분 언팩이 다 이래요. 대부분 확실하게 안 보여줘요. 네네. 충전기를 많이 컴팩트화 시켰을 것 같아요. 간소재라는 게 뭔가요? 뭐 저도 사실 재료 공학적으로는 잘 모르긴 한데 리튬 아이온보다는 훨씬 더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충전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비싸다는 게 문제죠. 다 합쳐도 1kg다. 경량화는 네, 정말 힘드시긴 합니다.
그렇죠. USB-C니까 그냥 PD 충전기 식으로 휴대폰 충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댑터 경량화는 생각보다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휴대성 측면에서. 아, 그 친환경 약간 어필하네요. 네네. 패키지 사이즈 줄였다고. 그럼요. 해야죠. 삼성도 애플도 하는데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바는 어쨌든 지금 360 프로 두 가지 모델 이 끝인 것 같아요. 여기 스펙이 이제 쭉 나와요. LTE 서포트 나오고 AMOLED 이거 다 아이큐 2TB SSD가 너무 빨리 넘어간다. 2TB 네, 네. SSD 다 별거 없네. 라이브 월페이퍼 저거 왜 넣었어? S펜 네. 별게 없네. 2TB SSD까지인 걸 보니까 일단 한 수로 확실하고 아까 유출 자료로 SSD 슬롯 있다고 하니까 그냥 NVMe 슬롯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느꼈던 게 그 해외 제조사들이 우리나라에서 AS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고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예. 엄청 신경 쓰죠. 네네. 그게 왜냐면은 그 인식이 사실 그렇잖아요. 국내 노트북을 고르게 되는 이유가 해외 노트북을 샀을 때 그때 AS가 덜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전엔 그랬죠. 네네.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카톡 실행하는 거 돼요. 맞습니다. 가격 나오네요. 999달러 13인치 모델 999부터 이제 하로는 한 120 시작일 것 같고요. 360은 150 정도? 140?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자, 갤럭시 북은 저거 방금 뭐야? 539달러 네, 549달러? 저 갤럭시 북 고 아니에요? 근데? 549달러요? 549달러짜리가 발표 못 봤던 것 같은데 놓쳤나? 체크해보겠습니다. 549달러면은 갤럭시 북 프로 가격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아까 갤럭시 북이 그거였구나. 그렇네요. 결국에 그냥 갤럭시 북이네요. 이거 지금 저희가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자막 이슈 나다 보니까 아마 놓쳤었던 것 같아요. 갤럭시 북이 그냥 갤럭시 북 고에 해당하는 제품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Stay safe and we'll see you next time. 이제 행사 거의 끝난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펜 수납 때문에 플렉스2 구매하시는 것도 뭐 나름 합리적인 선택 같아요. 수납되는 네네. 게 정말 커가지고. 아우, 11시 50분까지 했어요. 뭐 궁금하신 거 더 여쭤보셔도 되고 네. 그리고 저희 일단 총평 정도 일단 좀 할게요. 일단 오늘 나온 제품들이 갤럭시북 프로 360 네. 그리고 깨알같이 오디세이가 지나갔어요? 그렇죠. 네네. 그 제품들.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갤럭시북 S5는 안 나왔습니다. ARM 네. 기반의 그런 윈도우. 땅 기반은 네네. 안 나왔죠. 네네. 네. ARM 기반의 윈도우. 아마도 엑시노스를 넣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아니면 M1 맥북 에어한테 깨질 것 같아가지고 좀 피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도자료도 나왔을 때 딱 봤을 때 고가 안 나왔길래 저도 아, 영상에서 그냥 운이라도 좀 띄워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와가지고 사실 그게 노트북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그 갤럭시북 플렉스가 낫냐 아니면 프로 360이 낫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플렉스가 가성비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해요. 일단 지금 네. 가격 나온 바로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띄워놓은 모델이 지금 예. 보이는구나. 이게 갤럭시북 프로 모델인 것 같고 15인치? 아 13인치 모델 같네요. 이건 크기로 봐서. 네네. 일단 네이비 그쵸. 블루 색상인 것 같고요. 15인치? 네, 이것도 네. 13인치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화이트 색상. 네. 거의 블랙에 가까운 그 네이비 색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이제 프로 360 모델이고 네. 펜 두꺼워진 거.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이죠? 네네. 전반적인 디자인이 크게 플렉스 모델하고 다르다라는 느낌은 안 들기는 해요. 뭐 조금 더 고급화는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360 모델 이제 블루 색상인 네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브론즈 색상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색깔이 확실히 많이 안 보이긴 하는데 전 만약 구매한다면 이 색상으로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색상은 취향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 질문도 조금만 더 소화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이번 행사에서 삼성이 그러니까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렇죠. 어쨌든 이거를 그러니까 이 키워드 에코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야지 그리고 사람들을 그걸로 가지고서 끌어들여야지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노트북 언팩트 행사를 처음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시사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좀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측면에서 접근 방식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보여주기에는 너무
상투적이었고 이 행사를 왜 50분이나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개사장님도 좀 총평을 해주시죠. 아직도 물음표예요. 그냥 물음표. 왜 이거를 했는지, 프로를 굳이 왜 만들었는지. 네네. 만약에 프로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그냥 크리에이터 노트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싱크패드 X1 익스트림이라든지 델 XPS 15 같은 이쁘고 성능 좋고 가벼운 걸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온하고 플렉스 모델을 조금 그냥 변형시킨 것밖에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에 얼마나 임팩트가 있게 다가올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보셨을 때 그 시장에서 그 삼성 노트북에서의 네. 그런 라인업 중에서는 역시 비즈니스나 아니면 이온의 상위 모델로 보는 게 맞겠죠? 뭐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근데 예, 뭐 애매합니다.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기도 해요. 사실 이온도 비즈니스로 쓰이고 삼성에서 사실 그런 세그먼트를 특별히 나누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사실 이온하고 특별히 차별점도 그렇죠. 못 느끼겠고요. 뭐 기존 지금 제품들하고. 약간 얘기가 계속 뭐 반복해서 네네. 도는 것 같으니까 뭐 이만 마무리해도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애매했다고 봅니다. 네,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렇죠. 뭐 이런 제조사들, 뭐 삼성이나 LG 같은 제조사들이 노트북 잘 만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우리 또한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니까 굳이 그렇죠. 해외 제품 구매할 필요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오늘 라이브 행사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그 아, 예. 첫 행사였는데 한 거의 100명 안팎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셔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좀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 노트북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테크스타 컨텐츠도 만들고 있고 또 젠테크 리뷰 홈페이지에서 노트북 관련 컨텐츠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는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마무리 멘트 간단히 해주시죠. 예,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뭐 따로 말 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예, 빨리 끝내죠. 다들 피곤하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그 늦은 네. 밤 네,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다음에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